토요일 밤에 여행에 관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배틀트립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유, 예. 아유,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네. 얼굴이 잊을 뻔했어요. 그러게. 아니, 근데 우리가 못 본 사이에 성시경 씨는 아주 좋은 곡, 두 곡을 벌써 내셨더라고요. 아, 예. 예. 제가 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일본에서 신인 가수로 첫 앨범을 내고 이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예. 한국 팬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본 왜요 그래요? 아니 여기서 음악도 안 내면서 거기서 앨범을 내니 어떡해. 아~ 그래서 한국 계신 분들도 이렇게 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잘했습니다. 아~ 김숙 씨는 어떻게 너무 바빴죠? 저는 그냥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소처럼. 아둥바둥 살고 있었어요. 예예. 네. 예. 저는 이게 저 배드트립이 없으면 뭐예요? 계속 슈퍼맨이에요. 아 인생이 슈퍼맨. 네, 인생이. 아니 근데 살림이 체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약간 주부가 보여요. 진짜로. 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좀 날씨가 좀 추워질 때 배틀트립 보면서 많이 대리만족들 하시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오늘도 여행 의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21살 대학생 신나연입니다. 저는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국과 가까운 곳을 위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시 또 가고 싶었던 대만과 홍콩을 두고 어디를 다녀올지 고민 중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려진 대만과 홍콩의 여행 코스 말고 색다른 코스와 함께 남들이 잘 모르는 대만과 홍콩의 여행지를 배틀트립에서 소개해주세요. 편을 나누기 전에 예. 대만, 홍콩, 하나, 둘, 셋. 홍콩. 대만, 홍콩, 하나, 둘, 셋. 대만. 대만, 홍콩, 하나, 둘, 셋. 대만. 왜냐면 제가 대만을 못 가봤어요. 저도요. 네, 저는 홍콩... 둘 다 가봤어요. 아, 진짜? 네, 둘 다 가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홍콩이 저랑 더 맞아요. 술도 맞고 안주도 맞고. 아, 그래요? 예,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진짜 둘 다 가셨지 않아요? 저는 대만을 못 갔어요. 저도요. 대만 너무 가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대만을 못 가고 있어요. 대만이 좀 더 중국 느낌이 좀 많이 난다르나? 아, 그렇죠. 홍콩보다는 대만이 더 중국 느낌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도 좀 더 맞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홍콩과 대만은 배틀트립 통해서 두 번씩 다녀왔습니다. 네네. 홍콩은 영화 테마로 한번 갔었고 황보 씨 갔었죠. 거의 홍콩을 살다시피 하면서 가이드 네.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대만 편도 우리 B2B 친구들이 갔었고 네. 지상렬, 김정민 씨가 아주 참패를 했었죠. 대참패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김신영 씨랑 신동 씨가 또 얼마나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홍콩 대만 그러면 좀 가까운 느낌인데 그 네. 안에 또 새로운 홍콩과 대만을 발견하고 오셨을 네. 자 여행 설계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놀면 돼요. 파이팅! 진짜 홍콩 같지 않은 홍콩. 살짝 기대하세요. 홍콩 별거 홍콩 홍콩 자, 먼저 홍콩 여행을 다녀온 우리 마마무의 솔라 문별 씨 반갑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용콩, 별콩, 별콩, 용콩, 문엔, 썬라이트, 용콩, 별콩, 홍콩, 배틀트리. 저는 홍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심지어 화음 맞췄어. 아, 진짜로요? 아, 밑에서 마마무잖아요. 마마무니까. 자, 아니 근데 솔라 씨가 이번에 좀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역시 언니가. 아, 네. 제가 사실은 원래 꿈이 여행 가이드였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제대로 가이드 역할을 해봤습니다. 진짜? 네. 아니 보통 가이드가 꿈이라는 거는 막 해외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니 진짜 여행을 좋아하거나 뭐 어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어디서 예.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이드. 아, 네네네. 그런 거. 아, 그렇게. 네네네. 야, 무지하게 잘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어깨가 무거운 게 뻔한 홍콩 여행은 지금 원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중급자 코스였거든요, 지금. 두 번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솔라 씨 좀 네. 어깨가 무거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홍콩을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홍콩섬으로 일단 가서 여행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홍콩 아일랜드. 근데 저희는 공항에 있는 란타우 섬에서 2박 네. 3일을 보냈어요. 란타우 섬? 란타우 섬?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낯선데? 근데 진짜 저희 여행지를 보시면은 이런 곳이서 이게 홍콩이 맞아? 할 정도의 그런 저도 너무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궁금한데 빨리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투어명 외치면서 홍콩으로 예. 떠나보도록 투어명이 너무 어려워요. 투어명 다시 외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기대할게요. 이거 끝까지 화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보시죠까지. 네. 보시죠까지 하면 네. 시작.
용콩, 별콩, 별콩, 용콩, 문앤, 선라이즈, 용콩, 별콩, 홍콩, 배틀트리 보시죠! 오, 너무 잘한다. 예! 벌써 흥이. 술 안 먹었는데도. 아,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드디어. 드디어. 갑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행 가는 곳 바로 홍콩의 오. 이제 좀 자료들이에요 이게. 아 역시 가이드를 꿈꾸시는 분이라 다르네요. 네,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 문별은 홍콩은 가봤어요? 스케줄로 이제 팬미팅 차원에서만 갔다가 이제 왔지 네. 구경을 많이 못했거든요. 아. 별량을 한번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꿈이 원래 꿈이 또 여행 가이드였어가지고 저 기대해도 돼요? 살짝 기대하세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홍콩을 가게 됐잖아요. 네. 홍콩을 한 두 번 정도 가셨더라고요. 먼저 배틀트립에서. 네. 그래서 살짝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 또 홍콩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게 없어요. 왜요? 유명하게 생각하는 뭐 화려한 뭔가 야경이라든지 그런 높은 건물들. 네, 홍콩하면 그렇지. 요즘 무조건 이 그림이거든요. 쇼핑 뭐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점은. 지금 여기 홍콩섬에 있어요. 그럼 여기 아 홍콩 어 되게 많은데 그럼 여기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둘러보려면 도시적이고. 그러니까 거긴 안 가. 거긴 안 가. 우리는 반대야. 이 란타우 섬을 란타우 섬. 란타우 섬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홍콩 같지 않은 홍콩. 아, 장난 아니야. 어, 진짜? 얼굴보다 더 큰. 뭐야, 아, 뭐였어요?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 대왕 오징어. 홍콩을 위하여. 미키, 미키! 예! 아, 너무 부셔. 홍콩. 별거. 홍콩, 홍콩, 콩콩. 걸어가, 홍콩. 란타우섬에 가자 말이에요. 에? 피력이 진짜 열심히 했네. 그치? 응. 이렇게 우리 케이블카 타는데 아 계속 검색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 많이 찾아봤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는 만큼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공부한 만큼 보거든요. 언니 정말 배틀트립에 많이 빠져있구나. 하루하루. 우리가 이기려면 어. 이 정도의 공부를 해줘야 돼. 오, 난 언니만 믿고 가면 되네. 난 엄마를. 괜찮으신 거죠? Let's go. 거기 안다. 거기 안다. 그만 들려. 여행 날짜 잡아놓으면 저렇게 신나지 않아요? 전날에는? 되게 설레요. 원래는 공항 나오기 전날 잘 못 자요. 설레서.